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사면 이후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과 1년 전 그는 노령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감생활보다 병원 또는 보석 등으로 석방돼 논현동 자택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그랬던 그가 너무도 건강한 모습으로 측근들과 환하게 웃으며 청계광장을 활보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이명박,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시 수년간 서울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겨 이른바 황제 테니스 뇌물 의혹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에게 노비를 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은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이었다. 선 회장은 노진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 씨와 고급 외자차 영업사원 출신 인자와 공모해 2006년 9월경 사채를 빌려 뉴월코프라는 바코드 관련 장비를 생산하던 평범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다. 이들은 두산가 사세 박중원 씨를 대표로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은 박 씨가 투자한 것처럼 공시해 회사 주식을 재벌 테마주로 띄웠다. 바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이들은 뉴월코프가 미국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빼돌린 65억 원으로 홍콩의 펀드를 만든 다음 외국 펀드가 뉴월코프에 투자한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모두 드러난 증권 사기로 규정했다. 검찰은 선 씨 등이 빼돌린 돈이 무려 4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08년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현대가 3세, 한국도자기 3세, 이명박의 사위 조연범 등 재벌 3사세와 전직 검사장 등 당대 최고의 호화 인맥이 얽혀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주가 조작의 총감독 구실을 한 사람이 고급 외자차 영업사원 출신이자 학력은 고졸이 전부인 강남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 조영훈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2008년경 그는 만 28세에 불과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재벌가 3세자들과 연루될 수 있었을까? 조영훈은 지난 2006년 9월 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여 뉴월코프를 인수했다. 그가 술집 웨이터나 자동차 판매 사원을 하면서 그 금액을 벌었을까? 조 씨가 초기 인수 자금을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쓰고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불린 후에 이 돈을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20대 후반에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 조 씨에게 50억 원의 거액을 빌려줄 사채 업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큰 돈을 신용보증도 없이 20대 후반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조 씨의 뒤를 봐준 제3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그 내막에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과정 중 여러 취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가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이유는 조영훈의 주가 조작 주범 관련 형사재판 1심의 담당 변호사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김건희의 전 동거남 양재택 전 검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양재택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다가 뉴월코프 수사 직전 검찰을 나온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전관이었다. 조영훈에게 누가 양재택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했을까? 그것도 남부지검 간부를 지낸 전관 출신을 말이다. 결국 조영훈은 양재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1심에선 징역 5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늘어나 형이 확정됐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조영훈은 난데없이 검찰이 수시로 그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조사할 게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을 받을 때부터 형이 확정된 뒤에도 그는 문턱이 닳도록 검사실을 드나들었다. 2009년부터 2년 2개월간
무려 261번이나 검찰 출정 조사를 받았다. 통상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은 이런 출정 조사가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이상한 게 또 있었다. 6월 코프 사건 담당이던 부서가 아니라 그 옆 다른 부서로 불려다닌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감 생활 중 한 동료 재소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라고 권장했다. 바로 도이치 모터스다. 문제는 조용훈이 검찰에 자주 불려나갔던 출정 기간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2011년 2월 20일 검찰은 외할머니의 장례에 다녀오라며 조영훈을 5일간 형집행정지로 풀어준다. 하지만 그는 검찰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대로 달아나버린 것이다. 조 씨는 자신이 수시로 동료 재소자들에게 형집행정지로 나갈 거다, 심지어 안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을 한참 전부터 했다고도 한다. 그렇게 그는 10년 가까이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검거조차 되지 않은 채 지냈다. 검찰이 그를 10년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잡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 씨는 검사들이 도와주기로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도 한다. 조 씨가 사흘에 한 번꼴로 들락달락했던 검사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524호실 김모 검사의 방이었다. 그의 상관은 유상범 부장검사,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상범 의원이 199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부터 친분을 쌓으며 사법연수원 이기수 후배이지만 서울법대 6년 선배인 사석에서 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당시 5명의 특수이부 검사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등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퇴 후 정치 참여를 위해 정치권 인사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바로 유상범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은 주요 정치권 인사를 소개해주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는 식으로 윤 대통령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특수부 윤석열에겐 한동훈이 있다. 한동훈 장인의 이름은 진영구이다. 문제는 유월코프가 인수한 또 다른 회사에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진영구는 90년대 후반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법정에서 조영호는 자신의 횡령액 중 3억 원을 진영구에게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 수사는 자금 추적이 기본이다. 하지만 6월 코프 사건 당시 검찰은 돈의 흐름을 쫓다 말았다. 결국 수상한 돈이 어디서 왜 나왔고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건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를 때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나의 재산은 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삼아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고 말했다. 김건희, 그는 무슨 돈으로 주식을 샀을까? 그리고 어떤 주식들에 관여했을까? 김건희, 그녀를 90년대 후반 삼부토관 조남욱 회장이 운영했던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열린공감TV 정춘수 PD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홀로 외롭게 법정에 서고 있다. 김건희, 그녀와 웨이터 출신 조영훈, 그 둘의 비밀을 열린공감TV는 추적 중이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두려웠다. 열린 공감 TV를 향한 저주 섞인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MB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격했고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란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줄 적임자란 민주진보진영의 말과 주장을 믿었다. 하지만 말이란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2020년 4월 총선이 끝날 무렵 나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나 스스로 살면서 크고 작은 사법 피해를 당해본 바 있기에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는 방송으로 시작하여 한 제보자로부터 거대하게 카르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너무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들, 그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당시 검찰 수장 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결혼 비하인드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진보 진영 대다수가 정의로 생각했던 윤석열에 대해 많은 제보와 증거가 쏟아졌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나는 페북 친구였던 김두일 작가 그리고 한 사법 피해자의 추천으로 강진구 등을 영입했다. 박대원과 심혁은 훗날 강진구의 추천으로 열린공감TV에 합류했다. 우리는 대선 과정을 거치며 쏟아지는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대선주자 윤석열을 검증했다. 마땅히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녀가 결혼 전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있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일부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이어갔다. 그렇게 열린공감TV의 사람들은 셀럽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스스로 메신저화됨을 경계했다. 내가 늘 뒤통수만 보인 채 사회자 역할만 수행하고 모든 공과 스포트라이트를 강진구 등에게 돌린 것은 나 스스로 연예인병에 걸려 사람들이 열린공감TV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닌 메신저를 보고 추앙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거란 나름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선은 0.73% 차이로 끝났다. 온 힘을 다해 이른바 본부장으로 알려졌던 윤석열과 김건희, 그의 모친 최은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보도했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은 보는 사람들에게만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른바 삶이 더 중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시민 포털의 필요성을 깨닫고 미국의 서버를 두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간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나를 회사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 나와 악수하고 인사했던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그들을 열린공감TV 법인이사들로 2022년 5월에 임명하고 6월 한 달간 미국 전국을 돌며 시민포털의 당위성을 교민들에게 알렸다. 그 한 달 만에 이사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유는 어렵게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 모아둔 현금 유보금 약 20억 원이었다. 그들은 나를 해임하면서 꼼짝없이 미국에서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틈을 타 긴급 생방송 등을 통해 구독자와 시민들에게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횡령범, 배임범, 망령 시도범, 노래방 운영자, 숨소리, 소장수, 심지어 사이버 포주에 이어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녀사냥을 통해 나를 악마화했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명을 불법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로 개명하여 사용해왔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열린공감TV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별개의 회사로 착각했다. 사람들은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이란 스스로 어벤져스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취했고 그들을 우상화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선두에서 싸운다고 여겼다. 2주 만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는 태블릿 PC, 스모킹건이 있다는 강진구의 집회 연단위 외침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윤석열을 정의라 여겼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강진구를 정의라 믿었다. 그러는 사이 나는 긴 터널에 갇혔다. 그리고 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 시간은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이었다. 내가 말하고 보여주는 증거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라며
끊임없이 세상의 진실을 알려왔다. 차츰차츰 한 명 한 명 진실에 눈을 뜨고 열린공감TV로 돌아왔다. 경영권 관련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진구 등이 법인 돈으로 나를 향해 무차별 형사고소한 사건 대부분 무혐의 되었다. 하지만 반면 강진구 등은 신주 반행에 따른 심각한 배임 혐의를 자행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급기야 유사수신 행위 광고 및 법인 현금 유보금 약 24억을 탕진한 각종 범죄 행위로 5곳 정도의 경찰서에서 심층 수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최영민의 폭행 및 성추문이 터졌다. 그들은 절대 정천수는 이곳에 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민언론 더탐사 법인을 버리고 뉴탐사라는 정체불명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들이 지난 1년간 특종이라 떠들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뉴스로 판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을 여권 대선주자 1위까지 몸집을 키워줬다. 한동훈은 이들로 인해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언론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로 보수 중도층에 각인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대선주자 2위에 올라있다. 한동훈 입장에서 이재명만 제거하면 스스로 대선주자 1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왜 한동훈의 검찰이 기를 쓰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시민파리에 순회되고 신도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정천수 악마화에 몰두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동지라 여겼던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쓰레기로 만들고 이재명 조국 한명숙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은 악마화란 프레임에 가뒀을까? 이제 법의 절차와 순리에 의해 법인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한번 내게 등을 돌린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다. 열린공감TV 시민언론 탐사 법인을 정상화하면 나는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 제대로 된 탐사저널 채널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단 한 명의 PD로만 남을 것이다. 만일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 빠지게 만든 이가 열린공감TV 거기 어떻게 망해가나 봐라고 말했던 그녀의 말대로 진행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실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부인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처가 의혹으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김건희 씨, 열린공감TV는 당신의 권력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부러지고 꺾일지언정 결코 휘어져 고개 숙이지 않겠다. 진실 앞에 두려움은